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뮤직 토크쇼 Listen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물을 주제로 제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이미가 직접 고른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함께 즐겨주세요. 이번에 지니 뮤직에서 저한테 준비해 주신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 제가 주제를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에 카드에는 좀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ove, Relation, Life, Value, Future, Daily, Me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 중 카드 중 하나를 뽑아서 여기에 있는 질문을 답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러브로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떨 때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나요?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해, 좋아해,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멋있어 뭐 이런 말들도 사랑이지만 사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되게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꾸준하게 저의 좋은 모습을 봐주고 또 그거를 표현을 많이 해주면 그때 사랑을 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카드 볼게요. 사랑과 우정, 당신에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저 이거는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얘기했었는데 우정은 영원하지만 사랑은 기간제 우정이다. 항상 사랑을 택했지만 결국 남은 건 너의 친구들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항상 또 선택을 하게 돼요. 약간 좀 모순이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사랑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여태까지 우정을 택했다고 했던 친구들아, 지금 너네들은 사랑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울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제가 이거에 또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항상 진심이에요. 저는 항상 100%를 주는 여자고 그래서 그 진심을 다 하지 않았을 때 중간에 그 연애가 끝이 나버리면 너무 힘들고 울고 막 서운하고 막 울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한번 세웠어요.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침대에서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니까.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지고 나서 친구들한테 엄청 예뻐졌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이별 다이어트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울면 예뻐집니다. 다이어트 화이팅! 오우, 와우, 오우!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스킨십을 해주고 싶나요? 또 어떤 스킨십을 받고 싶나요? 이건 비밀로 할게요. Because like 비밀 뭔지 알죠? It's my boyfriend and me. 저랑 남자친구랑 이렇게 비밀스럽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쳐다보는 걸 좋아해요. Eye contact. 사실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많은 감정을 불러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눈으로 이런 아이 컨택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러브 카드의 모든 질문지를 답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고요. 일단 저를 위해서 선곡한 곡두 개가 있는데요. Stay Beautiful 그리고 Numbers라는 곡인데 Stay Beautiful은 이제 저의 첫 회사 JYP에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 곡으로 마무리했던 곡이고 Numbers는 제이미 새로운 회사에서 시작한 첫 곡이라서 Stay Beautiful과 Numbers를 제가 골랐고요. 둘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썼던 곡이고 항상 솔직함을 강조하는 저인데 그런 음악에서 이두 음악에서 더 특히 볼수 있었던 저의 생각과 마음을 많이 담은 곡이라 골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보러 가시죠.
알아서 그게 뭔데 I don't care 그게 뭔데 미안하단 말은 왜 나한테 그게 뭔데 또 왜 자꾸 불안해 난 항상 네 곁에 이렇게 몇 평이 아직 03202 숫자에게 찌그찌그 타이자 눈이 가긴 너만큼 오늘 레이다 나를 모르다 접근 하이 첫 만남은 나에게 눈길도 안 줘야 돼 나도 마치 만나면 내 매력기도 check 멋진 옷 입에 얼굴 모다 뿌리고 본인 등판해 싫으면 싫어해 느낀 대로 날 봐주면 You drop in the mail drop some bill come to chill couple up how does money make you feel 사람을 시켜보는 내 기준이 이 수준이 여기까지 your numbers Ooh. I don't give a shit about your number 의미 없으니까 너의 numbers I give you one, two, three You only talk about my numbers
오빠, 내가 고마웠던 사람한테 이번 기회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는데 오빠한테도 많이 얘기했지만 내가 처음에 회사로 나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오빠가 만나서 다른 회사를 들어갈 때 뭐를 조심해야 하는지 뭘 알고 있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줬잖아. 그치. 갑자기? 그. 근데 뭔가 제대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기도 해서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연락했어. 다 컸네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래 뭐 분위기 한번 잡아봐. 어쨌든 고마웠고 오빠가 제일 아끼는 옷도 내가 뺏어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져가게 해줘서 고마워. 내 출리닝 그래 내가 뭐 너에게 그 정도 아깝겠니? 오빠 이거 녹화되는 거라고 폼 잡지 마. 킹 받으니까. 어쨌든 고맙다고. 너가 폼 잡지 않았냐? 그건 고맙기 때문에 진지해야지. 잘해. 뭐 못하는 거 없지만 오빠 말 좀 잘 듣고 알겠지? 잘 들을게. 고맙고 앞으로 오빠 옷 내 거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이 있어. 아니 들어봐. 내 선물은 내 라이브야. 지니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It's your girl, Jamie. 자, 이제 저는 지니 뮤직에 들어왔고요. 지니 뮤직에 있는 제 프로필에 들어가면 팬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는 창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댓글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놀래서 맨 끝장을 봤는데 맨 처음으로 댓글 달아주신 파리 파리 땡땡땡님이 2015년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시원한 목소리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의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버 땡땡 제이미 같은 가수들이 많아져야 한다 생각해요. 그치만 음색이 너무 독보적이야 사기캐 유유유. 이런 걸 본인이 직접 읽는 게 저는 약간 솔직히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지금 망가졌거든요. 일단 칭찬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래할게요. 아 저는 사실 이 댓글이 제일 좋아요. 비땡님이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음악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노래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아 좀 갑자기 하고 싶지 않은 때에도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들게끔 해주는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을 가끔 볼 때 저는 혼자서 이렇게 울어요. 이라땡님이 You deserve all the happiness in this world, Jamie 언니 화이팅. Do I deserve all the happiness? You too, girl. Thank you for the support. K-pop star season 1 우승자는 처음 알았네. 이제 제이미로 바뀌고 나서 저를 댓글에 박지민 닮았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K-pop 스타 박지민 닮았다. 이런 댓글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예요. 아 이게 하트 수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BEN 땡땡님이 스트리밍 열심히 해서 앨범 많이 낼 수 있게 혼내줘야겠구먼. 넌 뒤졌다. 앞으로 못 쉬고 활동할 준비해라. 저를 뒤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숨을 못 쉬고 활동할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력이 있어서 좋네요. 근데 이게 하트가 제일 많은 거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거 많아요. 동명이인이어서 응원하고 싶게 되는 마음. 내 이름도 박지민인데 이대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세상 박지민들 화이팅이다. 제발 영어로 노래 많이 내줬으면 발음이 영어 음색이...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로. 제목도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들 피리 파리 많이 들어주세요. Let's get it. 통했어 너랑 나랑. 인생곡 만나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노래 정말 잘하는데. 이런 말들 되게 많아요. 지민 꼭 좋은 노래를 만나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떤 노래를 해도 되게 행복하고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많은 노래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음악 그리고 제가 내는 음악들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진짜 힘이 났습니다. Genie Music에서 나온 댓글들 여러분들 만약에 언급이 되었다면 Yes, it's you! 댓글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의 라이브로 준비한 곡은 영해라는 곡이고요. 이거는 좀 파티, 즐거운 파티, 20대를 이제 시작하자라는 그런 곡을 썼던 곡인데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시고 같이 잘 자러 갈까요? 뭐 파티하러 갈까요? 일단 들어가시죠. 안녕.
만큼은 baby like you. 나이 가면 지던 간에 be like 20대. 오늘은 스피드처럼 달리진 않고 나는 아직까지 니가 마라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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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ing a good time. Give you a good vibe, living a good life. 아직은 어색하게 낮긴 한 그새 밤은 눈을 다른 척은 벌써. 솔직히 내 생각엔 가만히 있어 이기겐 지금 이 순간이 너를 pressure. All lights out. All lights out. Come on. Come on. All lights out.